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 좋은 투자 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상황은 늘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잘 가르쳐 주시는 분 저희가 늘 모시고 있습니다. 주식연구소, 오늘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 관련 뉴스 페이지를 들어가니까 계속 그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7년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떨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중에 하나 이제 또 3고라고 불리는 것 쪽에서 네. 첫째 이제 유가가 있을 거고 네. 그러다가 달러화가 있을 거고 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예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그래도 뭐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예.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또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4.7대만 가도 부담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벌써 4.8까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시장은 약간 좀 경기를 잃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잘 버티던 테크주들, 빅테크 기업들이 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국내에서도 이런 여파가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특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아니 내가 왜 지금 주식을 하고 있어? 그냥 편안하게 주식보다는 채권을 갖고 있게 되면 네. 무위험 수익률로 한 4% 5%대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는데 그렇죠. 굳이 예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만 본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라가 빚을 내는데 이자를 쳐주는데 이자가 높다는 건 그만큼 나라한테 돈 빌리기 나라가 돈 빌리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뭐 민간으로 돈이 풀린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반대급부로서 네.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기업의 네. 차입 비용도 부담되고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뭐랄까요 국채금리에 따라 얼어붙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배경을 봤었을 때는 일단 연준 중심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도가 계속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연준은 지금 나오는 스탠스는 여전히 연준 위원들 발언이나 지난 또 파월 의장의 언급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물가 안정이다. 네. 근데 그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고용은 계속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기회만 되면 뭐 데이터 의존적이긴 하겠지만 네. 기회만 되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들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반응들, 특히 또 주말 그러니까 저희 연휴 동안에 나왔던 어제 나왔던 얘기였죠. 네네. 그런 쪽에서 나왔던 또 하나의 변화, 즉 고용 지표들이 이제 예고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쪽에서 졸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인 이직 보고서 네. 이쪽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연준은 또 고용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물가만 계속 자극되는 요인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금리를 올리겠구나라고 하는 네. 부담감들이 그대로 또 금리에 작용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8월 채용 공고 방금 말씀하셨던 거 채용 관련된 지표인데요. 961만 건으로 전달보다 약 70만 건 가량 증가했습니다. 아니 네. 뭐 이렇게 금리 올라가고 3고에 모두 힘들다라고 하는데 고용 시장은 미국은 좋은 상황이 계속되나 봐요.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일단 미국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또 눈길이 가는 게 네. 일단 물가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으로 계속 또 확대를 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저희가 알고 있는 ILA 법안이라든가 네네.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어떤 물가를 자극시키는 요인들 쪽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고 있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 또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또 미국의 여러 가지 투자가 강화되다 일자리가, 보니까 네. 그렇죠. 그에 따른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거기다가 또 재정도 늘어나는 쪽에서 물가 자극하는 요인들은 계속 많은데 네. 그를 또 컨트롤하겠다고 금리를 또 계속 올리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좀 약간 엇박자가 나는 행정부와 또 중앙은행 간의 그러네요. 어떤 엇박자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요. 뭐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 지금 러스트벨트 시위 현장에 가서도 노조의 네.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지금 또 논쟁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엇박자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장 지어라 미국 제품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국의 고용시장과 경기는 활성화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건 또 안 잡히고 있고 지금 악순환인데 그래서 네. 이런 경제 지표 때문에 지금 매파적 발언 즉 돈을 더
뭐랄까요? 걷어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높은 금리가 계속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것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통 하우 하이가 아니라 네. 하우 롱의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 예, 일단 지금 뭐 금리를 더 이상 연준이 뭐 11월 달 FOMC, 12월 달 네. 남은 두 개의 FOMC 쪽에서 올해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상대적으로 5% 이상의 어떤 기준금리를 가져갔을 때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뭐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네네. 가산금리 플러스 알파가 붙여지는데 지금 30년짜리 같은 경우는 7.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또 부담되는 금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예, 그런 쪽에서 이런 그 금리가 이제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장기간 고금리로 유지가 된다라고 네. 했을 때 그게 이제 미국 경제나 아니면 또 크게 나가서는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도 네. 이를 과연 버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이렇게 되면 또 신용 경색부터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렇죠.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담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거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얘기 또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이에 따른 고금리에 따른 부담감들이 뭔가 터지지 않겠느냐라는 또 불안 심리도 지금 주식시장에도 위험자산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가 활활 잘 끌어오르면 이자가 올라가는데 또 그 반대급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뒤에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위기가 또 올 수 있다는데 2024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꺾이거나 내려가면서 조금 숨통 트일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 미국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내년에도 금리가 낮아질 수는 없다 이런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정확한 분석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런 쪽도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당장은 지금 현재 페드와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쪽에 뭐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추가로 금리 인상할 확률이 뭐 30%대, 40%대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바라보기를 이번에 지난 FOMC 회의 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일단 이 정도에서 거의 금리는 멈출 거고 내년 초에 가게 되면 바로 금리 인하로 어떤 선제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반쪽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사라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보여줬던 점도표를 봤었을 때는 빨라봐야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 금리 인하를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어떤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겠다라는 쪽이 오히려 실망감이 좀 더 커지면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정말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환율 걱정도 합니다. 뭐 네.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환율에도 악영향인데요. 수입하시는 네. 분들, 수입 자재를 가지고 또 뭔가를 하셔야 되는 분들, 물론 또 수출이 있다면 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환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또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로 가는 게 가장 또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러 자체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인덱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한 107대까지 한 지금 최근에 한 105대 있던 게 또 네. 107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달러가 강하게 되면 당연히 기타 환율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또 환율, 특히 국내 환율 같은 경우는 또 한 1340원이 올해 고점이 아니었겠느냐. 네네. 쪽으로 바라보다가 지금 현재 1360원대까지 노크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 또 그 사이에 20원 가까이 오르는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또 하나 이제 수출 쪽은 그렇다고 어느 정도 채산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또 하나의 축이 아니라 또 다른 이면에는 오히려 또 어떤 수입 쪽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또 클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 쪽에서는 자국의 통화가 약세로 가는데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오히려 그동안 좀 잠잠했다가 네. 주식까지도 매도세가 약 한 4천억 대 넘게 매도가 보이는 것들도 이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네. 김에 요거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 오늘 증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외국인들은 팔자였습니까? 네, 장 초반에는 그렇게 큰 동이 없는 듯 보였지만은 오히려 선물 매도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지금 시장을 짓누리는 하나의 요인들이 선물 매도였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요. 네. 그리고 또 선물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주식을 안 팔면서 선물 매도로 해지를 하는, 그러니까 즉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네. 나왔었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안 되겠다 싶다 보니까 주식도 의외로 한 4천억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변화까지 이어졌을 때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외국인들이 만약에 현물 매도까지 촉발한다. 그러면은 네. 의외로 시장이 좀 더 취약할 수 있겠다. 안쪽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도 글로벌 선진국입니다만 미국 경제를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 상황을 점검해야 될 만한 참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네. 뭐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의 국채나 미국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 오히려 뭐 환율과 관련된 측면들만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나을 수는 있다고는 보여줘도 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시세 차익이 오히려 미국도 버티던 주가들이 급박하게 또 하락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쪽들도 결국에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포지션이 있다는 쪽들은 지금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금리에 네. 베팅한 여러 가지 파생상품 쪽에서는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미국 네. 상황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독특한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네. 예산안 문제 때문에 늘 셧다운 얘기가 한 번씩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는데 그 임시 예산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직후에 권력 서열 네. 3위인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됐습니다. 본인이 속한 네. 당 주도로. 이거 정말 좀 경제적으로도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시그널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일단 임시 예산안을 통과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떤 압박감이 가는 상황들을 좀 타개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만인 쪽에서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가장 또 강경 세력적이죠. 네. 코커스라고 하는 한 53명의 의원들이 이를 또 주도해서 또 탄핵, 그러니까 해임안을 견의를 해서 네. 이제 또 하원의장이 내려오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두 가지 측면들인데 첫 번째는 임시 예산안이라고 해봐야 이제 11월 중반 때 11월 17일까지밖에 연장이 안 됩니다. 네. 그럼 그때 또 다른 또 어떤 정부와 함께 변화를 이끌어갈 만한 또 중요한 안들을 내야 될 상황들인데 이게 또 원만하게 이어지겠느냐라는 쪽이고 게다가 또 지금 이번에 또 강경파 의원들의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상황들 네.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의 이제 다음 대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원과 함께 대치 상황들이 더 커지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여러 가지 갈등이 앞으로도 1년 동안 커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네. 막연한 불안감들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적 네. 상황은 정치적 상황과도 민감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이런 네. 상황인데 트럼프와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 주도한 하원의장 해임. 미국 네.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 상황별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상황이 궁금합니다. 뭐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대부분의 오늘 주가는 약세로 끝났습니다. 그중에서 그나마 수출주도 쪽으로 바라봤었던 종목 쪽에서 자동차 쪽은 그나마 선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대 기아차 쪽이겠죠.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는 좀 약했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그나마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조금 차이는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 밖에 대부분의 업종 특히 또 하나의 성장축이었던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또 낙폭이 커지면서 9월 달 수출 부담이었다라는 쪽들과 함께 코스닥의 에코프로 그룹들 낙폭을 좀 키웠던 모습들이고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 쪽의 보험 쪽이나 금융주가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게다가 또 통신주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들이겠지만 네. 지금 결론적으로는 위험자산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온 쪽도 국내 증시도 그렇게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11일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에 네. 대한 움직임 국민들 관심이 높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에는 그래도 상반기 때 거의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한때는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 2조 5천억 대까지 돌아갈 것이다라고 바라봤는데 네. 최근의 동향을 보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도 수요가 그렇게 세게 붙지 못한다라고 하는 네. 쪽에서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의 하향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뭐 한 2조 이하로 한 1조 5천억 사이 정도쯤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네. 증권사별에도 편차가 큰 편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아마 뚜껑을 열어서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7만, 8만 이렇게 이름 앞에 붙이는데요. 지금 6만 7천, 6만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